안녕하세요, 핫도그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돌아온 핫도그TV의 각자 먹방 뭐 표정 라면 또 우울증 말렸고 발 존나 열심히 흔들었고. 아 근데 옛날 거 보니까 너 텐션이 진짜 개 좋던데. 좀 그렇게 좀 해봐요. 신나게 약간 도그도그 핫도그도그 핫도그입니다. 자기가 고른 건 자기만 먹는 거. 핫도그TV의 각자 먹방 뭐 1, 2, 3, 4. 안녕하세요, 핫도그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핫도그TV의 각자 먹방. 이게 시간인 거 아니에요? 안 아프고. 오늘의 컨텐츠! 오깐! 오늘은 대가리 대 꼬리입니다. 대가리 통통. 자, 그럼 오늘은 누가 대가리를 먹을지, 누가 거시기를 먹을지. 어떤 게임으로 정하죠? 오늘은 동물 꼬리 맞추기. 오카이! 토끼! 정답! 고래. 오케이. 제가 일부러 안 눌렀어요. 어디만 치와. 찡찡댈까 봐. 뭐야? 하이. 코끼리. 땡. 하마. 정답. 코끼리 아니면 하마지. 정답. 승. 승. 삐졌어요? 아니 그게 아니고 존나 기울어져 있어. 걱정 좀. 오늘 제가 양보를 한번 했기 때문에. 아, 작전 변경. 대가리 먹기 싫다. 저는 꼬리를 먹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더 생각. 야, 너 좋대로 해? 야, 양심 뭐해? 박전 또 바꿨죠? 버릇이 나빠진다는 이런 거예요. 한번 봐주니까. 나 관심 없어, 니 뭐 같은데. 아, 니 머리 하고 싶은 거. 아, 저 꼬리 하고 싶은 거. 저는 꼬리. 편집으로 넣어주세요. 아까 작전 1. 작전 2, 그다음 작전 3 여기까지 넣어주면 작전 7패 이렇게 마지막으로 넣어주세요. 안 통했습니다, 작전 2. 자, 저는 꼬리. 이쪽은 꼬리. 대가리. 첫 번째 대가리. 주제. 자, 뭘 것 같아요? 돼지 대가리. 편유. 맞아요. 족발 아니에요, 이거? 그거는 돼지 꼬리입니다. 이제 국도 준비했어요. 국도. 국은 멸치 대가리와 콩나물 대가리로 만들고 있고요. 이분은 멸치 꼬리와 콩나물 꼬리로 만든 국이고 돼지 꼬리가 마장동에서 직접 사와서 매우 별미래요. 매니아들이 오. 많이 있고 족발에서 뼈가 빠진 느낌이라고 합니다. 촉감이 개징그러워. 우와! 피노키오. 장갑 별로 안 좋아해요. 개인의 자유도 좀 위생상 보기 안 좋다고요. 바뀌는 거 안 좋았네요. 응? 어? 저도 국부터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난 대가리만 딱 떼고 먹었어. 이거 대가리만 들어있는 거 아니야? 난 대가리가 안 보여. 와 진짜 대단하신 분들이 이거 아이디어 냈다 이거. 아니 맛있네. 그냥 멸치 콩나물국이에요. 근데 이거는 먹어요? 보통 원래 사람이? 야 이런 거 다 그 순댓국에 막 다 들어있는 거든 어느 대사야. 아 그래? 개맛있네. 편육 좋아하시잖아요. 계속. 똑같은 맛이잖아요. 이거 편육이 맛있는 데가 있고 맛없는 데가 있어요. 맛 차이가 심해요. 근데 확실히 이건 맛있는 편육이야. 짭짤구리하면서 얼마나 고기가 부드러운가. 오, 그게 맞다, 중요해요. 이거. 근데 요거는 합격입니다. 돼지꼬리 뭐 보겠습니다. 이 냄새는 그거 같아요. 완전 그 족발. 요거는 살이 얼마 없어요. 있어도 비계? 완전 그냥 다 껍데기로 이루어진 듯한 느낌? 돼지 껍데기 좋아하시는 분들 별미라고 생각할 거예요. 자 그럼 다음 음식 주세요. 피노키오 주세요. 오 예스 맨. 오 일단 저기 앉아 있는 형 좀 주세요. 어떤 맛일까요? 네 대체 이 음식은 어떤 맛일까요? 네 기둥이 한번 먹어보세요. 걷어내야 돼요. 걷어야 돼요. 이렇게 네. 자 이거는 피쉬 헤드 커리라는 건데요. 이게 자연인에서 나왔는데 사실 싱가포르에 가면 꼭 먹어야 할 요리라고 할 정도로 아주 맛있다고 합니다. 케일 씨가 설명드릴게요. 이제 랍스타 테일 파스타. 랍스타 테일 파스타. 네, 너무 좋다. 와 이거 비주얼 오지다. 오진다. 까봐 싹 이렇게 오지다. 살만 싹 보이게. 오지다.
보셨죠? 자기 거 맛없는 거 나오니까 바로 이쪽으로 집중하는 거. 한 번도 안 쳐다봐, 한 번도. 우와. 한입만. 진짜 당했다. 진짜 당했어. 몰랐어. 내가 요것만 기다리고 있었다. 전혀 몰랐어. 나가라. 아, 어? 어? 죄송한데 제가 하겠습니다. 야, 이거 주장 아니야? 미안했어. 오 마이 갓. 와. 와. 맛있다. 제가 두툼한 부분을 한 입에 딱딱하게 맞은 거. 남존 일만 시켰쥬? 저부터 먹어볼까요? 저부터 먹어볼게요. 에이 오바 오바. 맛이 어때요? 맛있어. 맛있어. 어 누나. 아 으오. 한 입만. 와 씨. 알리오 올리오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따뜻하네. 근데 진짜 맛있다. 와, 알리오 올리오. 와, 입맛도 알리오 올리오. 두 분 안 드실 거예요? 네. 먹어줘요. 드세요. 이걸 먹으라고요? 한 먹고 남기면 내가 먹을게요. 진짜 밥 먹어야 먹을 거야. 그 한번 먹게. 아니 무슨 또 그렇게 싸우자고 그러는 거야? 먹게. 좋다. 오늘 쥐지 선언할게. 누날 먹은 새끼 못 이겨. 진짜. 새끼야. 안에 누날이 보인다니까. 이발. 동공이 몇 등분이 돼 있어. 멋있었다. 멋있어. 진짜. 리스펙. 리스펙. 아. 돌아온. 카이타임. 와 요즘 이게 음료수를 주네. 나 이게 너무 야 이거 너무 맛있겠다. 야 나왔다 나왔다. 꿀이랑 대랄랑 같이 있는 거구나. 요거는 뭐예요? 어떤 꿀을 탄 거 만든 거? 일단 레모네이드 갖고 왔어요 저희가. 왜요? 레모네이드인 이유가 있을 거 같아. 야 이유가 다 있지. 이상하냐? 왜 레모네이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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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잖아. 맞춰보세요. 아 맞춰보세요. 맞춰보세요. 레모네이드를 탈 때 레몬 대가리를 따고 먹자. 아 피디님 이렇게 재밌는 사람이. 자 게임 뿅망치 게임이고요.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긴 사람이 뿅망치로 때리고 진 사람은 이 바통인 거죠. 오케이, 렛츠 고. 자, 총 두 대 때린 사람. 오케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오. 나 순발력이 존나 빠른 사람이면 계산할 때 맞잖아. 가위바위보. 오. 가위바위보. 오. 순발력 못 맞겠지? 두 한 번만 더 해볼까? 한 번만 더. 네. 가위바위보. 아, 안 맞고 뭐예요? 막아! 보! 자 그만! 막아! 생각이 안 나! 막을 생각이 안 나! 생각 내 띵킹을. 아 뭐야? 와 뭐야? 챌린지야? 어, 존나 맛있다. 자 머리부터 먹은 당신. 당신은 어떤 성격일까? 갑자기? 당신은 급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사소한 거에는 신경을 쓰지 않는 낙천가이며 성격이 급한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저 원래 꼬리부터 먹거든요? 근데 지금 급해가지고 머리부터 먹었는데 약간 소름 끼쳤어. 성격이 급한 당신이라고 해서. 자, 이번엔 소머리 국밥. 정답! 요거는? 소꼬리찜이에요. 오, 야 마지막 게 맛있다. 소꼬리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겠다. 아 진짜 맛있겠다 씨. 돼지꼬리랑 느낌이 비슷한데? 근데 맛있어? 약간 엄청 쫀득쫀득해요. 안에가
쫀쫀하다 해야 되나 약간? 비계는 아닌데 물렁뼈 먹는 느낌? 돼지꼬리하고 뭐가 달라요? 이건 맛있어요. 돼지꼬리는? 맞아. 이게 전체적으로 꼬리들은 살이 많이 없어. 뼈가 이렇게 다 크고 조금씩 살이 둘러져 있는 느낌? 나도 아까 전에 돼지머리, 편육이 돼지머리인 거 나 몰랐거든요? 근데 편육 볼 때는 그냥 뭔가 좀 괜히 그런 거. 근데 아무치가 않다. 자, 이거 봐. 이거 봐. 먹는 거 봐줘. 아, 너무 좋아하는데. 맛있겠다. 근데 그거 생각해야 돼. 귀도 있어, 이게. 귀도 있고, 혀도 있고, 볼도 있고, 그래. 막. 그쵸? 맛있어. 이제야 맛보는 것 같다. 이제야. 대가리 대 꼬리 특집을 해봤는데, 대가리라고 해서 딱히 뭐 그렇게 막 이질감적 이러지 않아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다 먹는 대가리네. 호도. 돼지 꼬리? 생각보다 꼬리가 이질감이 많이 드는 게 있네요. 그냥 전체적으로 느낀 게 이게 대가리다 하고 먹으니까 조금 이상한 느낌 있고 꼬리다 하고 먹으니까 좀 이상한 느낌인데 전체적으로 맛이 고기 맛이 다 고맛인 것 같은 느낌 싹 드는. 맞아. 꼬리라고 해서 특별한 맛, 꼬리만의 맛이 있는 것 같진 않아요. 저희는 그래서 다음에 더 재밌고 더 맛있는 각자먹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월월. 오빠 이거 조금만 더 밀어. 우리 꼬리. 꼬리. 꼬리.